돈 있고 없고 간에 힘 있고 없고 간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고 기근으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? 자, 이제 인간밥을 사는 방법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으로 바꾸는 일을 이 성경 계획하고 계십니다.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.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, 보리 두 세 한 세겔 하리라. 장관의 말,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?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. 문둥이들 딱 와서 한 천막에 들어가보니까 환영만찬에 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일하심을 이렇게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인간이 무익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.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합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방법, 수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십시오.